About 355 million people liv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Yes. 숫자 몇이야? 355밀리언이니까. 35,500만이야. 이 어바웃은 약이죠. 35,500만의 사람들이 중동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산다. 미드이스트는 가운데 중에 동자잖아. 동이 이건가? 맞니? With so many countries and races in this huge region. 자, 이거 with가 나왔으니까 이쪽에서는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없을까? 이 문장에서는. 없지. 전치사 보니까. 자, 많은 국가들과 레이스 인종들이지. 이 커다란 지역에 많은 국가들과 인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what do these people have in common?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have in common은 수거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물어보는 거지. 자, above all,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거든? 이게 first하고 똑같겠죠? first하고 똑같아.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이지. 자, they are linked by two factors. 자, 그들은 두 가지 요소로 연결이 되어 있다. 공통점. 그리고 공통점 중엔 두 가지. 이게 있는데. language and religion. 하나는 언어이고 또 하나는 종교라는 거죠. 언어와 종교가 같대. Most people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peak the Arabic language. 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면, 자, people 주어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끼어들어갔지. 전치사구가 동사가 얘잖아. 구조적으로 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아라비아어를 말한다. 그리고 the majority are Muslims, people who practice the religion of Islam. 그리고 자, majority는 대다수 이런 뜻이거든. 자, 대다수들은 무슬림이다. 종교라는 거지. 자, 무슬림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꾸며주지. 자, 이슬람교가 이슬람교를 practice는 이슬람교를 그냥 믿는 사람이 될 뿐이지. 그걸 바로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따져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 66페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 주제문을 빨리 정할 줄 알아야 돼.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공통점. 이게 바로 지금 주제문이지. 주제문이고, 1번. 자, 이것도 아라비아어를 말한다. 언어와 종교가 공통점이라고 했잖아. 하나, 언어를 설명했어. 그리고 2번은 뭐야? 종교를 설명했지. 그러니까 이건 주제문의 뒷받침 문장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지. 응? 자, 3번. Across most of the region. 자, 그 지역에 대부분에 걸쳐서, Allah is believed to be the only God. 자, Allah는 수동이지.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진다지. 뭘로? 유일한 신으로. Allah 신, 유일 신으로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야. 자, whose words are contained in a holy book called the Quran. 그래서 이 후즈는 알라의 말들이지. 컴마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이 알라의 말들은 are contained, 담겨져 있다.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신성한 책. 다시 말하면 성경이야. 얘네들의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는 기독교의 성경이지. 얘네들의 성경은 뭐라고 불려? 코란이라고 불리는. 자, written in Arabic. 그것도 뭘로 써 있어? 아라비아어로 쓰여지. 자, 여기까지에서도 다 언어와 종교가 공통점이다라는 뒷받침 문장이죠. Scholars say that
It took about 23 years to write this impressive book. 자, 학자들은 말한다. 자, 이 다음에 takes가 나오면은 시간이 걸리다. 약 23년이 걸렸다. 뭐 하는데? 이 인상적인 책을 쓰는데 23년이 걸렸다. 이 인상적인 책은 코란이긴 할 거야. 자, although, 비록, the people of this region are separated by national borders, these two factors give them a sense of unity. 비록, 이 지역의 사람들은 are separated, 분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에 의해서? 국경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두 가지 요소는 그들에게 자, 이 sense of unity는 일체감 이런 뜻이거든요. 일체감을 제공해 준다. 얘도 뒷받침 문장이죠. 여기서 가장 그나마 주제문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건 뭘까? 4번 정도가 살짝 벗어나 있지. 굳이 코란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잖아. 이거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제의 범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4번처럼 완전 생뚱맞은 내용이 아니고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 살짝 벗어나서 이런 걸 골라낼 줄 알아야 돼. 아예 눈에 띄게 벗어나는 것도 있어. 근데 얘는 좀 살짝 벗어나지. 문제를 풀 때는 주제문을 먼저 파악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주제문은 별일 없으면 1번이 나오기 전에 주제문이 나오는데 좀 어렵게 내면은 한 1번 문장, 조금 더 어려우면 2번 문장까지 해서 주제문을 파악하게끔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맞죠?